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에휴, 문제야 진짜. 아니 정말 어떡하지? 비행기에 마스크를 안 쓰고 타면 정말 화나? 아 정말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이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. 내쉬빌 국제공항에서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난동을 부린 두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남성은요 스프릿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었는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게 했어요. 게다가 공항 내 커피숍에서 샌드위치랑 소다를 훔쳤다고 합니다. 이 가게 주인은 뭐 고소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걸 떠나서 승무원에게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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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욕설을 합니다. 조카 신발색 색연필 18색 뭐 이런 거요. 자, 이 샌드위치 도둑이 마스크 거부자가 된다는 옛말 있잖아요. 없나? 그런 말 없었나? 아무튼 옛말이 딱입니다. 이 샌드위치 도둑이요 마스크 거부자가 됐어요. 결국에 경찰에 체포가 됐죠. 그리고 한 놈은 아니 이 한 남성은요 워싱턴 DC로 향하는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이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승무원들에게 아주 공격적인 어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술 취해. 나 마스크 안 써. 이렇게 난동을 부린 거죠. 아, 술이 들어간다. 술. 이러면서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승객과 직원 그리고 공항을 찾는 모든 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비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공공안전을 위해서 필수라는 게 이 내쉬빌 공항 국제공항 측의 입장이에요. 그리고 이런 나쁜 놈 아니 이 나쁜 파렴치 아니 이 뭐라 그래 이 법과 도덕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요 경찰에 인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이들의 입장입니다. 조심해. 화나게 하지 말라고.